현상. 사랑이. 김아입니다. 자, 오늘은 제 롯데마트 쿠폰 앱을 통해서 롯데마트에서 신선 명장 대회라는 걸 하는 걸 아세요? 우리가 우리 마트 가면 신선 코너에 이렇게 음식들이 다 가져가기 편하게 포장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안심먹거리를 확인할 수 있는 농산, 축산, 수산, 그리고 조리식품 이네 가지 분야의 최우수 직원을 뽑아서 더욱더 안전하고 깨끗한 청결한 먹거리를 소비자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하는 대회인데요. 자, 오늘 함께 저와 함께 보러 가시죠. 천사. 오늘 갔다 올게. 잘 지키고 있어? 잘 지키고 있다. 이번 역은 영등포, 영등포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왼쪽입니다. This stop is 영등포. 대회는 아카데미실에서 해서 직원 출입구로 따로 올라가도록 할게요. 여기 자리가 따로 되어 있네요. 이것도 같이 주셨는데요. 엄방싱 바로 들어갈게요. 롯데마트 쿠폰 앱을 통해서 신선 명단 대회 심사위원을 고객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위원을 따로 보는 것 같아요. 척정까지. 아, 이게 패드로 심사를 따로 해요. 대박. 안내해. 떨어져 계세요. 제가 자리에 옮겨드릴까요? 네. 사람이 없어서 제가 안녕하세요. 야, 키 친구와. 이거 기자사장님 저 탈진용이야. 여러분이요. 브로스로스라는 이제 저희 즉석에서 이제 이렇게 구워주는 것도 돼요. 한 30살이에요. 흥트마 스테이크. 이게 나중에 전국 롯데마트에 출시가 된다고 해요. 제가 한번 맛보겠습니다. 토마스 스테이크 처음 먹어보는데 겉은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육질이 이렇게 부드러워. 스마트팜이 뭐예요? 스마트팜이요? 그러니까 온도, 습도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자연 환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아예 시스템 제어를 그 단연간에 축적된 그 기록들을 데이터화해서 그렇게 키웠다고 보시면 돼요.
많아요. 최근의 경쟁은 국가 최종 합격 50분만이 진출하게 됐습니다. 엄격한 1차 예선을 통과하시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참가자 여러분들 이미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명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패드로 심사하는 거고요. 저는 수산부문을 심사할 거예요. 수산부문으로 출전자 리스트 사진하고 또 참가하시는 분들이 270대 1 경쟁을 뚫고 올라오셨다고 하는데 심사 정말 제대로 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신 분들은 상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대로 심사 즐기겠습니다. 집에서 전단지 조금만 돌리시면 위에 게 살짝 익어서 진짜로 맛있는 후루초밥이 있어요. 와사비가 없어서 애기들도 먹으시는 거예요. 원래 그 식감에 아 하셨어요? 예. 저도 타고 그랬어요. 맛이 괜찮으셨어요? 스타라는 그 부르게스타라는 그 이탈리아 음식입니다. 이 이탈리아 음식인데 저희 이게 연어와 원장님 참가하신 분들이 요리하시면서 인터뷰까지 하시느라고 되게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다 작품들이 너무 좋고 레시피도 되게 간단하게 마트에서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레시피들을 정말 되게 연구 많이 하신 것 같아서 모두 다 명장이십니다. 그리고 이거는 매장 가셔도 한 번씩 보셨겠지만 골라답게요. 고객님들이 골라가시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드리고요. 고객님께서 원재료 따로 근데 저희 핵심은 한 가지. 네, 안녕하세요. 자, 오색 초밥 딱 좋아! 자, 오색 초밥, 천연색 초밥. 이게 제 주 목적입니다. 정보 제공, 유익한 정보를 드리자. 그래서 타이틀 제목이 갈색 초밥입니다. 연어 쌈장으로 만든 그냥 퍼드시면 됩니다. 이게 요거를 이용한 게 요겁니다. 매출을 전점 1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상품은 제가 아까워서도 연말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준비를 했으니 보시면 이 컨셉이고요. 네, 1인 가정식이나 이제 좋아하는 상품이고요. 네, 간단하지만 이제 프렌치를 같이 올해 명령으로 뽑힌 분은 일본 대국이겠습니다, 여러분. 농산부문 제가요. 신사명장 대회 참가하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1위 하신 분이 수상소감 말씀하시는데 혼자인 게 아니고 직원분들이 아이디어 짜는 거랑 또 도움을 되게 많이 주셨다고 그런 소감 말씀하실 때 좀 감동받았어요. 이게 한 사람이 대회에 나온 게 아니고 그 지점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같이 노력해주고 그래서 상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감동합니다. 자, 그리고 롯데마트에 선물을 받았는데요. 제가 수상코너 심사위원이었잖아요. 그래서 랍스터를 수여서 엄마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신상코너에서 선물을 주셨거든요. 스토브분 3구에서 식빵도 주셨고 셀러팜에서도 이렇게 쌈 야채 주셨고 피자랑 불고기 브레드 포도 차측 주스랑 딸기 착즙 주스, 사과랑 파프리카까지 신선 식품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나 이런 걸 설명을 들으면서 더 안전하고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들으니까 마트에서 신선 식품 살 때 또 안심하고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거 가지고 집에 가서 엄마랑 맛있게 먹겠습니다.
사랑이 뺏겼어. 쇼핑백 뺏겼어. 다이어트 선물 준 거야? 행사. 이뻐. 안녕 현사 안녕 안녕 사랑일라 사랑이도 안녕해도 빨리 사랑 현사 사랑 사랑